15cm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요. 먼저 한 장을 색이 보이게 사각접기해요. 펴서 돌리고 한 번 더 사각접기해요. 펴서 문접기했다 다시 펴고 위와 아래를 문접기 선까지 반접어요. 다른 한 장은 사각접기하고 펴서 아래만 문접기해요. 다시 펴고 문접기 선보다 조금 윗부분을 잘라요. 넓은 쪽 종이를 세로 방향으로 사각접기했다가 펴고 문접기해요. 펴고 양쪽 모두 문접기 선까지 반접은 후 말아접어요. 말아접은 부분은 풀로 붙여요. 먼저 접었던 종이를 펴고 세로 중심선에 두 번째 접은 것에 세로 중심선을 맞춰 붙여줘요. 그리고 위와 아래도 풀칠해서 접어 붙여요. 팁이 완성됐어요. 7.5cm 색종이로 접으면 교재에 붙일 수 있어요. 크! 소리가 나고 피읍이라고 읽어요. 이제 피읍에 대해 더 공부해 볼게요.
먼저 낱말에서 피읍을 찾아 동그라미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혼자서 해보세요. 이제 같이 해볼까요? 밭. 피읍이 없어요. 파. 인. 에. 플. 타짜와 플자에 있네요. 파. 랑. 피읍이 파에 있지요? 풍. 산. 풍에 있네요. 편. 지. 이번엔 편에 있어요. 표. 지. 판. 표와 판에 있지요? 여러분도 잘 찾았나요? 이번에는 피읍을 바른 순서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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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피읍과 모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글자를 알아볼게요. 순서대로 따라 쓰고 읽어보세요. 푸, 바, 파. 푸, 어, 퍼. 푸, 오, 포. 푸, 우, 푸. 푸, 으, 푸. 푸, 이, 피. 다시 읽어볼까요? 파, 퍼, 포, 푸, 푸, 피. 이제 피읍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혼자서도 피읍이 들어간 글자들을 더 공부해보세요.